안녕하세요. 수박쌤입니다. 오늘은 신상 팔랑나비 장난감이에요. 너무 귀엽죠? 오늘은 1년 만에 재방해주신 고객님의 영상입니다. 지난번 뿌리 탈색 후 옴브레 핑크를 한 이후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라서 머리가 많이 자라나와 있어요. 이제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전체 탈색 말고 뿌리 탈색을 안 해도 되는 컬러 스타일의 톤 다운, 그리고 묶었을 때 포인트를 줄수 있는 머리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라이트 탈색을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톤 다운을 해서 약간 애쉬, 딥 애쉬 블루 느낌으로 톤 다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 묶었을 때 시크릿 염색처럼 포인트 줄수 있도록 시술할 거예요. 이제 모든 베이스 작업이 끝났고요. 탈색 컬러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뭘까마? 탈색 컬러도 충분히 나왔고요. 이제 톤 다운했던 부분도 색깔이 잘 먹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자, 이제 모든 베이스 컬러가 나와서 머리 헹구고 이제 톤 보정 들어갈게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 색깔 넣는 작업하고 있는데요. 아래쪽, 안쪽 부분, 포인트로 들어가는 부분은 애쉬 느낌으로 밝게 들어갈 거고요. 위에 쪽에는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서 회사에서도 머리 묶었을 때 너무 밝지 않도록 그렇지만 좀 은은하도록 이제 연출해 드릴 거고요. 모든 염색약에는 트리트먼트를 넣어서 지금 도포하고 있어요. 고객님 모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풀케어로 들어갔고요. 사실 미용실에서 이렇게 풀케어를 하더라도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술 후한달 동안 모발 상태가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화학 시술을 하신 다음에는 집에서 꼭주 1회 정도는 트리트먼트를 꼭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짜잔! 이렇게 너무 예쁜 컬러가 완성되었고요. 머리 풀렀을 때는 안쪽 머리가 조금 은은하게 보이고요. 머리를 묶었을 때는 빰! 하는 느낌으로 약간 애쉬 컬러가 많이 보여요. 워낙 머리가 밝은 컬러여가지고 어중간하게 컬러를 넣으면 색깔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조금 딥하게 들어갔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색깔이 조금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고객님이 원하시는 느낌은 약간 딥 블루, 애쉬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술 연출해 드렸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가닥가닥 조금 내려오는 느낌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머리 묶었을 때 하이라이트 느낌 충분히 연출 가능하시고 약간 시크릿 염색 느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다른 시술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